1950년부터 3년여간 계속된 동족 상잔의 비극. 당시 미국은 180만 명에 육박하는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60여 년이 지난 지금 웨스트LA의 보훈병원에는 35명 정도의 한국전 참전용사가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마음이 무겁고 또 그러면서도 상당히 감동적이고 상당히 복잡한 심경이 듭니다. 뭐 쉽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복잡한 심경입니다. 밝은 사회 만들기 LA클럽이 4년째 마련하는 한국전 기념행사. 음식물에 주의해야 하는 환자들이어서 병원 측 인가 아래 간단한 메뉴로 점심을 마련하고 한국전 기념 모자와 스웨터 등을 선물했습니다. 매일 얼굴을 맞대는 참전 용사들이지만 한국전 발발일 즈음에서는 그때를 돌아보며 상념에 빠진 듯 보입니다. 전쟁 부상 등으로 몸이 불편한 참전 용사들은 심한 경우 격리돼 면회가 불가할 정도입니다. 또한 연령과 전쟁 후유증의 영향으로 대부분 치매 증상을 보이는 참전 용사들. 작년에 봤던 사람은 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새 사람이 들어오는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분들을 알아보면 다 세상 떠나고 또 그렇게 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죠. 이제는 6.25 전쟁을 기억하는 세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 이곳에 2세, 3세들에게만이라도 한국 전쟁은 잊혀진 전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어 교육은 수단이고 한국어 속에 들어있는 우리 한국 사람의 어리라든지 정체성을 찾겠다 하는 궁극적인 노력이 한국어로 귀결됩니다만은 그 한국어라고 하는 것은 또 한국 어리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1950년 당시 듣도 보지도 못한 아시아의 조그만 나라 한국의 자유수호를 위해 참전해 부상을 입고 60년이 넘도록 치료받는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모습에서 전쟁의 비극이 태평양 건너에서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실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LA18 홍재식입니다.